헤어져 본적 있어요? 어땠어요? 그때 심정. 저 그리고 다이어트 들어가고 바디 프로필 찍으러 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마랑입니다. 마프와 함께하는 쇼미더 프로필. 지원자가 몇 명 정도 됐습니까? 250명 조금 넘었어요. 와우! 250명 중에 여자는 얼마나 있었어요? 25분 넘었습니다. 조금 넘었습니다. 10%밖에 안 왔어? 자, 이번 쇼미더 프로필은 마이프로팀과 더불어서 정말로 유능한 사진 작가님 그리고 운동을 가르쳐주신 많은 선생님분들과 같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살 기술직이신데 한 6년차 정도 운동을 하셨네요. 육아의 일을 병행하면서 고생받는 와이프에게 멋있는 아빠 남편 모습 보여주고 싶다. 야. 자, 키는 183에 91kg. 91kg 골격근은 41이면 나쁘지 않은데 체지방 확률이 21%고. 아, 이번에 운동하셨네. 나쁘지 않죠, 그쵸? 자, 흉근에 좀 살이 좀 있으시고 하체가 좋아. 하체 지방이 없네. 살짝 그냥 이 복부 지방과 이 가슴에 지방이 있을 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주말 전도사님이시네요. 오! 키는 183에 108kg. 어린 시절 비만으로 살아왔고 놀림을 많이 받았다. 약간 어렸을 때부터 소아비만이셨던 분들이 성인 때부터 비만이 이어집니다. 왜냐면 지방 세포기 때문에 이거 없애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너 살 빠졌는데 말해주면 너무 기분 좋았고 행복했었다. 같은 체형 중이라도 몸의 형태가 다른데 어떻게 보십니까? 잘 빠지실 것 같습니다. 아, 하긴 지금 내가 봤을 때 오로지 지금 지방밖에 없는데 이분은 좀 식단이랑 유산소 운동만 해도 금방 빠질 것 같은데. 지금 앞면에 봤을 때 복부가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옆으로 팽창되어 있는 걸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내장 지방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옆으로만 봐도 이게 부풀러 올랐지 이게 좀 뭐 살이 흘러내린다 그런 느낌 없다, 그치? 지속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아, 그게 제일 문제인데 사실. 다이어트는요 그냥 끈기야, 인내, 습관. 아, 알겠습니다. 저 삼성전자 생산직이시고요. 자, 키도 작고 외모도 경쟁력도 매력도 모두 또래에 비해 부족하여 놀림도 많이 받고 괴롭힘도 조금 당한 찐따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 드디어 나왔어요. 저와 같은 찐따. 저도 찐따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찐따인 모습을 탈피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저는요. 놀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뭐 과체중, 저체중에서 몸을 바꾸고 싶다 이거지만 이분은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꾸고 싶다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고등학교 수학 교사님이십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또 나왔다. 나왔어. 야,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남자가 가장 불타오르는 시기. 헤어짐 시기. 헤어져 본적 있어요? 어땠어요? 그때 심정. 저 그리고 다이어트 들어가고 바디 프로필 찍으러 갔습니다. 비록 연애에서는 헌신하다가 헌식짝이 되어버렸지만 헌식짝이 왜? 뭐가 나빠요? 아! 역겹단 얘기 들어봤어요? 아, 짜증나네. 아, 몸이 좋잖아. 아, 여기 정거근을 보세요. 아, 근데 몸이 좋으시다. 근데 뭐 이런 분들 하면 뭐 실패는 없겠지만. 필라테스 강사시네요. 필라테스 강사는 몸에 좋으신 거 아니에요? 회원님보다 더 뚱뚱한 것 같다. 아, 자기 직업에 대해 투철하시네. 회원보다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렇다. 한번 볼게요. 살 빼셔야겠다. 아, 물론 지금도 나쁘진 않아요. 이거 뭔가 탄탄한 몸매 같아, 그렇지? 근데 살찌기 전이 몸매가 너무 좋으시네. 아, 이게 어떻게? 아유, 어떻게? 몸매 좋으신데, 살 빼시.
아, 그래서 또 빼고 싶구나. 옛날에 자기 모습을 기억하니까, 그쵸? 아, 무지기시래요. 병원 간호부에서 쉼없이 달려다 잠시 휴식 중. 어느 날 병원 화장실에 쓰러져가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맞아요. 이게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스스로 매너리즘이 오고 또 그 현타가 와. 아픈 분들은 제가 열심히 간호해드렸지만 제 몸을 챙기지 못했어요. 아, 저는 이분의 지원 동기가 우리나라 모든 사회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아픔 있죠. 아픔의 본질을 꿰뚫는다고 생각해요. 너무 앞만 바라본 나머지 내 자신을 못 돌아보는 그 순간이 한 번 와요. 아니 근데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탈진우도 나쁘지 않아. 그치? 이런 동기부여가 사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인생 최고의 몸무게였던 120kg에서 현재 50kg 정도 감량에 성공을 했으면, 와, 엄청나게 노력하셨네. 아니 50kg를 뺄 수 있나? 근데 흘러나온 지방을 다 커팅 하고 싶고. 아, 여기 있네. 마랑 항상 파이팅. 요요요요요요요요요. 아, 메가네릭. 나 볼게요. 아, 진짜 엄청나신 건데 의지가. 아, 이렇게 빼셨군요. 지금 이게 전후 같은데 후에서도 진짜 탄탄한 몸매인 것 같아요. 진짜 운동으로 뺀 느낌이야. 그쵸? 뭔 말인지 알죠? 마랑 이상형, 제 이상형이라고요? 몸매 빼고 다 적합하다고요? 빼드리면 제 이상형이란 얘기죠? 저 아직 사진 안 봤어요. 몸매 만들면 마랑이 넘어오나 테스. 해볼까? 해볼까? 저 눈 높아요. 저 눈 높습니다. 자, 이분이 보내신 거죠? 크? 지방이 좀 굉장히 좀 있긴 하네. 복부 지방이 좀 있고, 팔뚝살은 뭐, 평균인 것 같고요. 근데 분명히 몸매 빼고 다 적합하다고 하셨는데, 아, 저 솔직한 사람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탈락. 락킹 댄서로 활동하셨는데, 몸무게가 많이 찌셨대요. 날씬했을 땐 김고은님 닮았다는 소리를 종종 들었다고? 저는 요새, 저는 예전에는 조인성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요새는 차은우 씨 닮았다는 얘기를 그냥 채팅창에서 했어요. 김고은 씨. 한번 볼게요. 김고은 씨가 좀 있으냐, 잠깐. 이러면 안 되는. 복부 지방이 굉장히 있고, 그리고 팔뚝살에도 좀 있네요, 확실히. 충분히 가능성 있는 몸매고, 여기서 살을 빼셔서 프로필을 찍는다고 하면 전후가 괜찮을 것 같다, 그치? 예전에 20kg 뺐을 때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예뻐졌다는 말을 듣고 바닥이었던 자존감이 치어올라와서 하루하루가 행복했다. 아, 맞아 맞아. 하지만 행복도 잠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먹는 걸로 풀었다. 아, 이게 요요가 그래서 무섭거든요, 사실. 자, 볼게요. 야, 이건 진짜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 로또 아니야? 이 정도면? 진짜 흔히 말하는 로또상 아니에요? 왜냐면 이목구비가 되게 미인이시다, 그치? 나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진짜 미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다, 그치? 대학원생이시고요. 주 4회 음주할 정도로 술을 좋아했고, 4년간의 자취생활. 자취생활이 이제 솔직히 힘들어. 제가 자취생활 12년 정도 했는데 사실 처음엔 좋아요. 일주일 지나잖아요? 엄마 보고 싶어요. 와, 근데 진짜 지원하시는 분들은 몸매가 다들 좋으시다. 지금까지 보내셨던 분들 중에 몸매가 제일 타고났다. Burn with it. 진짜 타고나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가장 좋은 몸매로 한번 프로필을 찍고 싶다 이거 같은데, 그치? 프리랜서 모델이신데요? 헬스를 시작한 2년 정도 됐고 정말 제대로 해서 멋진 몸을 만들어 보고 싶다. 사실 프로필 사진일 겸 그 몸매를 유지하면 엄청 직업에 도움되는 거잖아, 그치? 합격. 자, 프리랜서 또 이분도 모델이시네요. 최근에 살과 근육이 더 빠지면서 엉덩이도 많이 플랫해졌다. 이분은 되려 살이 빠졌다 그러네, 그치? 여성분 중에 최초로 저체중이다.
현실은 점점 빈약한 말랑깽이가 되는 것 같다. 뒤처지지 않고 나태지지 않게 끌어가는 뮤즈가 필요하다. 볼게요. 패스. 패스하셨다. 마이프로틴과 함께하는 쇼미더 프로필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내부 회의를 통해 합격되신 분들에게는 개인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뽑힐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변할지 4개월 동안 진행되는 쇼미더 프로필 기대해주세요.